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8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독일, 한국 독일 축구 경기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가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2002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6월 25일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준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전반전 시작하고 나서 8분이 지나지 않고 이천수 선수가 슈팅을 날렸습니다. 독일의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이 중계방송을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을 향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 진영에서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병영에서 와,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와 하는 소리가 한국군 쪽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확성기 방송을 듣고 공감을 한 것이죠. 그만큼 귀를 쫑긋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확성기 방송은 지금 중단됐습니다만은 그동안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자극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흥미로운 것, 비정치적인 것, 이런 것을 많이 북한으로 날려보내니까 북한 군인들도 아주 재밌게 들었다고 합니다.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약 70만 명인데 군대 생활하는 재미가 남쪽에서 들려오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에 걸쳐서 제일 골칫거리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무슨 미끼를 던져서라도 그것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이 2002년 월드컵 때는 김대중 정부였지만 이건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팀이 출전한 6개 경기가 다 북한으로 확성기를 통해서 말하자면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한 초소를 향해서 들었느냐 고함 지르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민족 정신 아닐까요? 이게 민족적 단합 아닐까요? 이게 민족적 화해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동족으로서의 자긍심, 유대감을 확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만약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드라마틱한 골 넣는 순간에 분명히 북한 병영 쪽에 초소 쪽에서 와 하는 함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병사가 다 같이 와 하고 환호한 것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한국팀이 그 우람찬, 그 무서운 세계 랭킹 1위인 독일 팀을 이겼다는 데 대한 박수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말하자면은 민족적 화해 단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제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때문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어제 일어날 뻔했던 그 극적인 민족 화해의 함성을 막았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결의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하고 거창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평화, 안정된 삶, 긴장 상태 완화, 전쟁 위험 해소. 그렇게 해놓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거 읽어보면은, 야, 흠잡을 데 없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면 다 이게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겁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것은 다 없애자. 그것은 적대행위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것은 다 북한에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없애버려야 됩니다. 3대 세습체제가 있는 한 군사적 긴장 계속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해킹하는 그 부대 없애버려야 됩니다. 화학무기 없애야 됩니다. 생물학무기 없애야 돼요. 그래놓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확성기 방송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걸로 결론을 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입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거짓말을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는 북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북한의 거짓말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서로 맞바꿔가지고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죠. 대북 전단도 거기에 다 진실이 들어있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뭐 1달러짜리 초콜릿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적대 행위도 아니고 긴장 상태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계래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남한 사람들의 선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대 행위로 긴장 조성한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 바로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 한민족의 경사, 감동적인 드라마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까막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북한 동족을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민족적 이익에 반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한 겁니다. 김정은 한 사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 북한 군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팀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을 이겼다. 그것도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넣어서 이겼다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군인도 북한 주민도.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야죠. 그게 헌법정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하듯이 북한 주민을 대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 주민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김정은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민족, 반민족적 행위죠. 민족 반역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인 북한 군인을 외면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 운동을 이건 거의 탄압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따르면은 미국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인권 탄압
북한 인권 탄압 정권으로 규정할지 모릅니다.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인권 탄압 정권으로 규정을 했듯이 이번에 있었던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뿌리는 행위를 국가 공권력이 막고 있는 거, 이것은 반민족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반민족 행위입니다. 그리고 반인류적 행위입니다.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반인도적 행위. 이야기를 돌려서 196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1966년 제8회 월드컵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아예 예선전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해서 북한과 호주만이 지역 예선에 출전을 해서 북한이 이겨가지고 북한이 아시아를 대표해가지고 나갔습니다. 16개 팀이 나갔습니다. 이때 북한 팀이 잘 싸웠습니다. 아주 이게 하나의 월드컵의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키가 작은 바싹 마른 북한 팀이 얼마나 잘 싸웠느냐 하면은 본선 조별 리그 1차전에서 소련한테는 3-0으로 졌습니다. 두 번째는 칠레한테 1-1로 비겼습니다. 세 번째 맞선 팀이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였는데 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1-0으로 이겼습니다. 1-0으로. 박두익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동양의 펠레라고 불렸습니다. 전반 45분에 강슛으로 한 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후반전에서 반격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후반전에도 만회골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이탈리아가 1-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우승 후보였습니다. 지금 독일이 우승 후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1-0 경기, 이게 월드컵 역사상 아주 전설적인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강으로 진출했습니다. 8강. 8강에서 맞붙은 팀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에는 아직 그때 아주 날리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흑인인데 유세비오, 요새는 에우제비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유세비오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검은 표범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포르투갈과 준중결승에서 붙었는데 전반전 시작되자마자 연속골을 넣어가지고 시작 23초 만에 그리고 전반 21분 만에 그리고 전반 22분 만에 세 골을 넣었습니다. 3-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3-0으로. 3-0으로 앞서가면 이건 뭐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포르투갈이 바로 검은 표범 유세비오가 나섰어요. 이 사람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무려 네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27분, 전반 42분, 후반 11분, 후반 14분에 네 골을 넣었습니다. 유세비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5-3으로 역전했습니다. 5-3으로. 이 역전극도 또 대단한 겁니다. 3-0으로 이기다가 5-3으로 역전을 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때 이 월드컵에 진출한 이 키 작은 맹렬한 이 북한 팀의 활약이 그때 외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아주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어가지고 북한을 칭찬하는 게 극도로 자제할 때니까 조금 차분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외신을 보고 읽으면서 아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야, 북한 팀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때 한국 팀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이집트, 뭐, 스웨덴 이런 쪽하고 붙으면 스코어가 보통 8-0,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상대로 1-0으로 이겼다니.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1966년입니다. 결국 이 대회에서는 잉글랜드가 서독에
4대 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국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북한 팀의 이 분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도 이 서독에 이겼다는 사실을 알면서, 야, 우리가 1966년에 날렸는데 이번에 사왕 신화를 만들던 한국이 이번에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홈 어드밴티지도 없는 데서 2대 0으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독일을 이겼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아주 남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아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이 있었다면 어제 얼마나 좋은 열광의 분위기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환호하는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못하게 막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럼 판문점 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 눈의 이야기,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양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성과 발전을 이룩하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열며 온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등등등등 민족적 화해, 민족 단합의 분위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이때 저는 이 합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 경기는 북한에도 생중계를 한다. 이런 합의문을 왜 안 넣죠? 그런 걸 넣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원하는, 김정은이가 싫어하고 북한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을 금지시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27 판문점 선언은 반민족적, 반인도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월드컵이 폭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